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까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정규 4집 랩 오브 더 소울 7의 수록곡 친구가 전세계 네티즌들에 의해 친구 하면 떠오르는 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디즈니 라티노는 지난 1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친구 하면 떠오르는 곡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으며, 그 결과 지민의 첫 풀어주신 곡인 친구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무려 9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민의 첫 풀어주신 곡인 친구는 동명 제목인 미국의 대표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세계적 프로듀서인 블러드 팝의 콜라보레이션 곡인 프렌드, 미국 프로듀서이자 DJ인 마시멜로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앤 마리의 콜라보레이션인 프렌드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며 세계 각국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친구는 동갑내기 멤버와 싸운 추억의 에피소드를 유쾌한 노랫말로 담아냈는데요. 발매 이후 5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벗어난 매혹적인 젠더리스 메이크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그제피는 지난 21일 성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로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미를 추구하는 현대의 젠더리스 메이크업으로 시대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남성 셀럽들을 소개했는데요. 매체는 K-POP 아이돌이 젠더리스 메이크업의 선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중 지민이 보그제팬 8월호에서 선보인 인터뷰 및 화보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매혹적인 긴 눈매를 더욱더 돋보이게 한 아이 메이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따라할 만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지민은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인 특유의 무쌍 매력을 살리면서도 깊이 있는 그윽한 시선을 연출했다며, 헤어 컬러와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 지민의 스타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민을 예술로 표현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이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공개가 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BTS를 영화 캐릭터로 그리는 시리즈를 진행한 한 아티스트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포스터 속 제임스 딘을 지민으로 표현한 작품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으며 붉은색 라이더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멋진 자세로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지민의 모습에 특유의 섹시함과 남성미가 잘 표현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모습의 작품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 출신의 예술가인 알리는 최근 지민을 그려달라는 팬들의 요청에 지난 2월 미국 MBC 인기 모닝 토크쇼 투데이쇼에 출연했을 당시 지민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아티스트 렉시는 방탄소년단 정규 2집 윙즈 앨범 수록곡인 지민의 인기 솔로곡 라이의 쇼트필름 속 비를 맞는 지민의 모습을 완벽히 그림으로 표현한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렉시의 작품 역시 라이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으며, 작가는 지민의 실감나는 매력을 연필을 사용해 입체감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해당 작품을 접한 팬들은 제임스 딘으로 변신한 지민은 영화 포스터 그 자체이다, 그림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지민 오빠가 움직일 것 같다, 지민의 완벽 비주얼에 그림인데도 설렌다 등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세계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꾸준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